하천의 고추장대입니다. 제가 요즘에 그 사무실 이전 관계로 해가지고 좀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요즘 영상을 업로드를 못해드렸어요. 업로드를 못했는데 지금 좀 급해가지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어서 올립니다. 오늘은 그 사양하고 바닥 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. 지금 약구는 홀짝만 있으면 사양할 필요가 없고, 약구는 사양을 안 하는 게 나아요.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게 낫고, 지금 화분도 들어오고 있는데, 저는 약구는 사양을 안 하고요. 지금 강분만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. 화분은 잘 들어오고요. 있는데, 지금, 액 비율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원래 꽃골이 27%에서 25%에서 30% 사이인데 그렇게 희석을 해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좀 진하게 줘요. 진하게 주는 이유가 낭충. 일단은 습기가 좀 많이 안 차게. 봄에는 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습기가 조금 산란이 들라가더라도 진하게 주는 편이고, 뭐 낭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양액 농도를 조금 뭐 묽게가 25%에서 30% 주시게 되고, 그다음에 벌들이 설사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. 설사를 하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하시고, 바닥 청소는 요즘에 스피드로 해야 돼요. 스피드.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바닥 청소는 조금 스피드로 해주시면. 스피드로 해 주셔야 이렇게 따뜻한 날, 오늘의 영상이죠. 따뜻한 날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아랫지방은 벌써 벌들이 막 강군이에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화천이죠. 그 아랫지방 날씨를 쫓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면 안 돼요. 쫓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. 저도 올해 낭충 없이 이게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, 그래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좀 해드리고. 그래서 몇 년째 조용하긴 한데, 화천에도 병 돌아요. 많이 돌고. 그런데 저도 뭐 뾰족한 수도 없고. 오늘 세 가지 사양 이거 자기 노하우로 하시고요. 뭐 사양과 무사양의 진꿀하고는 의논하지 말고, 진꿀로 가시는 분들은 진꿀로 가셔도 되고요. 근데 지금 사양을 해서 알벌로 받아서 진꿀로 가는 게 더 유리하죠. 알벌로 받아서 진꿀로 가는 건 화태통으로 진꿀로 가고, 지금은 사양의 밀도하고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밀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, 바닥 청소도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. 바닥 청소하니까 벌들이 확실히 순하네요.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린 그 아랫지방 걸 너무 쫓아가지 마라. 그러니까 벌의 그 똥 색깔 돼서 유심히 관찰을 하세요.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. 네, 영상 제가 이제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해드릴게요.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밑에 자막으로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. 화천에서 고추장대입니다.